제가 일단 소개를 해드릴게요. 세종대 삼척헛 광클 교양 수업 성과 문화. 네. 배정원 교수님이시죠. 아,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처음에 성과인가? 성과 네. 문화에 무슨 성과를 왜 이렇게 앞뒤를 바꿨나? 네. 네. 어. 성과 네. 문화. 성과 문화. 어, 근데 뭔가 클릭하고 싶다라는 생각이 드는. 어, 저도 이게 왠지 모르게 커리큘럼인 것 같아요. 네. 어, 이게 삼척, 네. 야, 삼척컷이에요? 그러니까 성자만 보고 클릭하는 것 같아요. 그 호기심이 가득한 네. 친구들이니까. 근데 어떤 분은 계속 안 되다가 4년 만에 돼서 너무 좋다고 어떤 분은 또 네, 한 1학년 때부터 듣고 싶었대요. 그게 오리엔테이션에서 얘기를 하나 봐요, 성과 문화 얘기를. 이거는 꼭 들어야 된다. 네, 우리 학교 이런 게 있다 이렇게 자랑을 하시나 봐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아이들이 듣고 싶어 하는데 워낙 광클하니까 못 오고 이제 4학년 말에 듣게 됐다라는 친구도 있고 결국은 4학년 때도 못 됐다. 이게 클릭을 못 해서 결국 이 수업을 못 듣고 졸업을 하신 거예요? 네네. 아하. 야, 근데 어떤 수업일지가 너무너무 궁금하네요. 궁금하시죠? 진짜. 네. 성과 문화니까 사회 전반의 문화 속에서 성을 다뤄요. 성의 개념, 성이 뭔지, 그리고 이제 사랑의 이론, 그리고 사랑하는 법. 뭐 사랑 유지하는 법, 사람 만나는 법. 아, 그런 것도 있어요? 예, 잘 헤어지는 법. 어? 성관계하는 법, 뭐 이런 것도 다 가르쳐주죠. 와, 연애에 관한 것도 다? 네, 15주 동안 그게 다 커리큘럼이에요. 그리고 뭐 결혼에 대한 얘기도 해주고 그리고 이제 성관계에 있어서 어떤 문제가 생길 수 있잖아요. 뭐 오르가즘이라든지 이런 조루, 지루 이런 얘기도 이런 문제가 생겼을 때는 이렇게 극복할 수 있다라는 얘기도 다 해줘요. 예. 아, 열려있는 수업. 아, 네. 아, 이게 진짜. 약간, 예를 들어서 네. 그렇게 같이 있을 때 그런 얘기 들으면 약간 조금 이렇게. 굉장히 당황하죠. 굉장히 당황하고 제가 이제 성기 구조 기능도 다 보여주거든요. 이번에는 그러더라고요. 애들이 카페에서 왜 많이 듣잖아요. 네. 너무 깜짝 놀랐다는 거예요. 성기가 갑자기 이렇게 탁 떠가지고. 아, 왜냐면 온라인 수업을 하니까. 카페에서 수업 듣잖아. 네. 본인도 네. 모르지만 지나가는 사람은 어이 뭐야 이 사람. 그래갖고 굉장히 당황했는데 내 공부를 보는 거지 포르노를 보는 게 아니잖아 라는 생각이 드니까 괜찮았다는 얘기도 하고요. 뭐 성 건강 관리하는 방법 또 그 폭력적인 파트너 만나지 않는 얘기 뭐 이런 것도 계속 다 해주니까 아이들은 굉장히 도움이 된다고 아주 중요한 것 같아요. 예, 참 그 어떻게 보면 네. 되게 실용적이죠. 네, 진짜 네. 실용적인 네. 것 같아요. 네. 많은 학생분들이 또 이 과목을 듣고 싶어하는 이유인 것 같기도 네. 하고 네. 이 수업을 이제 15주를 듣고 나면 아이들이 성에 대해서 좀 자연스럽게 말해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그게 제일 중요한 제가 처음 질문이 학생은 섹스하면 뭐가 제일 먼저 떠오릅니까부터 물어보거든요. 너무 당황해요. 당황하죠. 그러니까 섹스라는 말을 들었잖아요. 그러니까 뭔가 왜 자기가 대답을 잘 안 하면 이상한 사람이 될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드니까 막 와 근데 저는 지금 이거, 사실 지금도 이거 참 어렵네. 지금도 사실은 이제 우리 교수님이 섹스에 대해서 네. 얘기를 하셨는데 그 방송에서 이런 단어를 네. 이런 단어를 얘기해 본 적이 없는 것 같아요. 그렇죠, 그렇죠. 형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나이가 우리가 그런데 네. 섹스가 이게 다 있어. 아니, 예를 들면 교수님이 했다고 그렇게 막 하면 안 돼. 이게 좀 그런 거 아닌가? 좀 자연스럽게. 그래서 처음에 너무 당황하다가 네, 네. 제가 너무 자연스럽게 섹스하고 성관계 얘기하고 오르가즘 얘기를 하니까 아이들이 나중에 자기들도 되게 편하게 맞아요. 얘기하는 거예요. 교수님이 그러시니까 네. 이게 편해지는 네. 거예요. 좋은 인연을 만날 수 있는 방법도 네. 좀 예, 강의를 하신다고 그랬잖아요. 제일 좋은 건 많이 만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아이들한테 마지막 사람을 결정할 때까지 30명 정도 만나라 이렇게 얘기해요. 30명 정도? 근데 30명도 적죠, 사실은. 우리가 꼭 이제는 한국 사람하고만 만나고 한국 사람하고만 결혼하는 게 아니잖아요. 전 세계의 사람을 만날 수 있잖아요.
와, 그래서... 뉴키즈 역사상 가장 집중하네. 저 거의 자세가 원래 항상 이건데. 야, 거의 뭐 돌아가네. 아, 죄송합니다. 오늘만 좀 이렇게 듣겠습니다. 네. 네, 그래서. 이미 좀 집에서도 좀 윤채향도 좀 느껴지시나요? 아니요. 아리스토텔레스? 아니, 탈레스. 탈레스? 예. 무슨 말인지 알았다. 어, 얘는. 이제 알았어. 다시 한번 저 설명 좀 해주세요. 어떤 사람이 좋아요? 이렇게 많이 물어보거든요. 어떤 사람 만나는 게 좋아요? 그러면 좋은 사람이라고 대답하지만 다른 사람들한테도 좋은 사람이 나한테 꼭 좋지 않아요. 아, 그렇잖아요. 내가 그 사람을 좋아할 수 있는 사람을 만나야 되기 때문에 많이 만나보면 안목이 높아져서 나한테 맞는 사람 고르기가 쉽죠. 왜냐면 제가 재석이 형이 항상 저한테 해주시는 얘기가 만나! 일단 좀 만나라. 맞아요. 만나야 알지. 이거 어떻게 안 만나고 아니. 안 만나고는 알 수가 없어요. 네, 근데 저는 이제 그런 생각이 들어요. 예를 들어서 만났어요. 네. 그러면 그래도 어느 정도 내가 기대감에 충격을 좀 시켜줘야 이분을 또 나오게끔 해주신 분에 대한 매너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드니까 또 기대감에 내가 충격을 못 시키면 또 실망을 드리게 되는 거니 그럴 바에는 차라리 안 보는 게 낫지 않을까. 지금 왜 그 사람을 내가 이 사람을 만났는데 이 사람이 실망하지 않기 위해서 이 사람을 막 만족시켜줘야 된다는 그건 너무 고객 편향인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죠. 우리가 너무 포장하거든요. 맞아요. 뭐 되게 조신한 척, 되게 멋있는 척. 요즘 이제 그런 생각이 좀 들어요. 내 스스로 감당할 수 있는 만큼의 척만 하자. 맞아요. 네. 착하다 상대방이 생각을 하더라도 내가 할 수 있는 만큼의 착한 척만 하면 되지. 그 이상을 다른 사람들의 바라는 만큼은 그건 할 수가 없잖아요. 맞습니다. 똑같은 사람인데요. 정말 건강한 관계를 맺으려면 So what? 이게 되게 중요하죠. So what? 그래서 뭐 어쩌라고 이거 있잖아요. 사람들의 시선을 자꾸 보게 될 때 그럼 어쩌라고 나 이거 이게 나야 이거 있잖아요. 맞아요. 예, 좀 뻔뻔해져도 될 것 같아요. 오케이 오케이. 진짜 알았어요? 아, 진짜 그래서 조금 느껴졌어요. 조금. 상대를 먼저 알아야 될 그 안목을 기르는 것도 중요하다. 연인을 만들기 전에 고려해야 될 사항을 한 열몇 개를 가르쳐줘요. 아, 이게 뭡니까? 근데 이제 그 가치관이 너무 다른 사람 얘기를 하거든요. 일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지, 인생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지, 사랑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지 이런 가치관이 좀 맞아야 그 사람하고 오래 갈 수가 있겠죠. 그건 맞는 것 같아요. 예, 그러니까 가치관하고 성격은 달라요. 아하. 그러니까 왜 우리 보통 그 성격이 뭐 안 맞아서 헤어져요라고 얘기하지만 그 그렇지 않아요. 가치관이 다른 겁니다. 그럴 수 있고요. 어떤 사람은 성격이 달라서 너무 재밌다 그러고. 아, 맞아요. 그렇잖아요. 네. 어떤 사람들은 성격이 너무 맞아서 성격이 맞아서 싸운다 그래요. 네. 그러니까 그거는 내가 그 사람하고 협상하고 어떻게 이렇게 관계를 맺어가는 능력의 문제지. 성격 자체가 다르거나 같아서 문제가 되는 것 같진 않아요. 그리고 이제 두 번째는 남자가 연락하겠다고 그러고 연락 안 하는 사람이 있잖아요. 너무 바빠서요. 제가 이 일만 끝나면 연락드릴게요 이러잖아요. 그럼 저는 그런 사람 만나지 말라고 그래요. 솔직히 말하면 남자들은 그 여자가 마음에 들면 전쟁 나가기 전에도 전화하잖아요. 아, 그럼요. 그러니까 시간이 없다는 거는 거짓말이에요. 그러니까 그거는 일종의 어장관리 같은 거죠. 그거는 그 사람이 네가 정말 간절하게 만나고 싶은 사람이 아닌 거야 라고 얘기해주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뭐 이성 간에를 떠나서 친구들 사이에도 연락 잘 안 된다는 친구들이거든요. 네. 저는 그런 친구들하고의 관계를 오래 유지하지는 않는 스타일이에요. 그러니까 자기가 편할 때만 연락하고 그렇죠. 네, 내가 정말 필요할 때는 연락 안 되고 연락 안 돼요. 네, 그리고 뭐 갑자기 몇 달 뒤에 뭐 며칠 뒤에 뭐 나타나가지고 아 그때 뭐 잠을 잤어. 잠을 잤는데 몇 달을 자. 네. 깜빡 잠들었는데 한 3일 있다가 전화가 오더라고요. 말이 안 되는 거예요. 말이 안 되는 거예요. 핑계입니다. 네, 핑계. 자주 놓는 사람도 조금. 네. 네. 자주 놓는 게 이제 그 사람을 배려하지 맞아. 않는 거죠. 맞아요. 그러니까 그 사람을 만나는 네, 시간이 맞아요. 소중하면 일찍 나가서 기다리겠죠. 맞아요. 너무 습관적으로 늦고 이러는 그렇죠. 건 그거는 잘못된 거예요. 나를 존중하는 것 같죠. 제가 오늘 이제 교수님 만났으니까 하고 싶은 얘기 중에 하나가 20대에 사랑을 하고 싶어서 열심히 일을 했어요, 제가. 왜냐면 좀 열심히 일해서 돈을 벌고 이렇게 해야 내가 누군가가 나타나면 이 사람한테 좋은 걸 해줄 수 있지 않을까. 그래서 또 열심히 하고 또 열심히 하고 또 열심히 하다 보니까 40살이 됐어요. 사실 중요한 거는 그 대상이 없었던 거잖아요. 아, 그렇죠. 요즘 애들이 좀 그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사람을 만나는 것도 뭔가 좀 갖춰진 다음에 만나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것 같은데
그러니까 살아보니까 인생은 힘들어도 같이 가야 되는 게 있어요. 그래서 네. 지금이라도 정말 뭐 비싼 걸 안 사주면 어때요? 차를 못 가지고 나가면 어때요? 조세 뭐 지금 좋은 차 갖고 있고요. 예. 63AG 탑니다. 아 당당당당 예. 예, 뭐 예, 주변에 또 조셉 좋다는 사람들 꽤 있어요. 근데 이게 조셉이 뭔가 자꾸 조심스러워지는 것 같아요. 조심스러운 것 같아요. 왜냐면 마지막 예. 사람을 제가 마지막 사람이 돼야 아 근데 미리 왜 이렇게 걱정을 그러니까 해요? 제가 그 얘기 그러니까 결과를 자기 스스로 그려놓지 말고 계속해서 좀 맞아요. 관계를 이어가라. 물 그게 중요하다. 네. 떨쳐버리고 좀 만나라는 거죠. 좀 만나야 되는데 아무래도 혼전순결을 주장하시네. 저요? 제가 정확히 말씀드리면 아니요라고 말씀드렸어요. 하면 대답을 해야 되니까 제가 예. 조세호 씨가 예쁜 여자분이랑 네. 좀 이렇게 얼굴이 밝기 아니 잠깐 아 괜찮습니다. 이제 그런 건 있는 것 같아요. 왜냐면 제가 아까 막 이별에 조셉 너무 네. 죄송한데 지금 저 조셉 연애 상담할 때가 아니고요. 죄송한데 이 정도면 충분한 것 같아요. 아 예. 지금 예. 예. 마지막 하나만 딱 마지막 하나만. 예. 왜냐면 이게 사랑에 대한 아 예 알겠습니다. 전 사랑이 두려운 게 이별이 올까 봐 좀 두렵기도 하거든요. 네 지금 물어보신 것이 그 저희 수업 내용에도 있어요. 있어요? 애착에 대한 얘기가 있어요. 잘 헤어진 법. 아이들이 또 이별에 대한 좀 환상 같은 게 있어요. 아름다운 이별. 아, 그래갖고 디데이를 정해놓고 막 못해줬던 걸 해주기도 하고 이러면서 아, 상대를 막 혼란스럽게 만드는 그건 뭐야? 그죠? 그건 또 뭐야? 응, 그러니까 그 친구는 막 아, 이 자기 여자친구가 그 꽃을 보고 싶어 했었대요, 벚꽃. 근데 그걸 한 번도 간 적이 없었다고 그거를 꼭 가보고 아니, 헤어지겠다고. 아, 그러니까 헤어지긴 헤어지는데 그 전까지 당신과 하지 거를... 못했던. 네. 그러니까 좋은 남자로 기억되고 싶은 아... 거죠. 아니, 그게 그냥... 뭐야. 아우. 제가 그냥 박살을 내주죠. 이별은 아름답지 않아. 심지어 소란스러울 수도 있어. 그리고 막 울고 막 그럴 수도 있잖아요. 있죠. 아, 그래서 연애를 얼마간 했으면 당연히 사랑한 만큼 아프잖아요. 아프죠. 그걸 겪어야죠. 겪고 그 사람을 내 몸에 내 마음에서 좀 떠나보낸 후에 미련을 막 두고 그러면 아 그러면 오늘부터는 친구로 지내자 이렇게 얘기할 때가 많아요. 근데 어제 애인이 오늘 친구가 될 수 없어요. 그거 어떻게 됩니까? 예, 그래서 헤어지기 전에 좀 정말 내가 헤어져야 되나? 우리가 정말 안 되겠나? 이걸 여러 번 생각해 봐야 하고 근데 정말 안 된다. 이건 정말 내가 감당이 안 된다 라고 생각을 하면 번복하지 말고 단호하게 헤어지는 게 맞다라는 거예요. 우리 아예 남남은 아니잖아. 남남이야? 응? 남이지 이제. 그만. 그런가? 그치. 맞아, 교수님. 너무 힘들다. 이 사람도 너무. 근데 저는 지금 연애하는 것도 너무 힘들고 이별도 힘들고 저는 사랑 시작하는 것도 힘들고 너무 인생이 왜 이렇게 힘든 건 투성일까요? 너무 지금 약간 가슴이 울컥했던 게 쟨 또 왜 저래? 제가 저 고만 좀 해 조셉 고만 좀 해 우리 나갈 진도가 많아 아 그래요? 아니 뭘 또 얘기를 하고 싶어요? 아 뭐냐면 저는 안 잊혀질 거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사랑을 했던 그녀가 진짜로 저도 나름대로 사랑했던 그녀가 있었을 거 아닙니까? 헤어졌을 때 너무 힘들었어요. 정말 제 인생 가장 힘들었던 연애였던 것 같아요. 너무 힘들지. 예. 그래서 저는 아 다른 건 몰라도 이 사람만큼의 이별은 내가 이거는 정말 다시는 겪고 싶지 않다. 아니 잊혀지지가 않겠다. 계속 기억이 남고 이 사람이 생각날 것 같다는데 얼마 전부터 이제 생각이 안 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 사람이. 거기서 내가 왜 이러지? 어떻게 이럴 수 있지?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시간이 약이니까. 어떻게 시간이 약이 됐네. 네. 근데 그게 아니면 사람이 미칠 거예요. 그럼 맞아요. 진짜. 네. 그래서 맞아. 아이들한테 해주는 얘기도 믿어지지 않겠지만 시간이 약이다라는 얘기를 하고요. 꼭 아셔야 될 거는 어떤 이별도 시간이 지나면 상처가 안 옵니다. 사실 우리들이 누군가를 만날 때 이상형만 자꾸 만나려고 하거든요. 맞아요. 키는 얼마여야 되고 외모는 어때야 되고 이런 게 있는데 이건 이제 제비뽑기로 하니까 누가 걸릴지 모르는 거예요.
그때 이제 외모가 너무 마음에 안 들어요. 하지만 4시간을 같이 있어보면서 의외로 너무 매력적인, 네. 너무 재미있는, 맞아. 이런 거를 좀 발견해 보라는 거고요. 그리고 데이트에 돈이 그렇게 많이 필요 없다는 거. 데이트를 할 때 가장 중요한 게 뭔가를 좀 알게 하는 거예요. 아, 재밌다. 그래서 또... 애들이 그걸 알아가더라고요. 이성 친구 있는 애들이 너무 재밌어요. 왜요? 이미 이제 사귀고 있는 애들이 있잖아요. 아, 그거는 또 어떻게 합니까, 그러면? 이거 하면 제 여자친구 헤어진대요. 레퍼트인데도 그게 좀... 네. 만나는 거 싫다는 거죠. 얘가 언제 데이트하는지를 알잖아요. 아, 알죠. 계속 문자 보내는 거예요. 재밌니? 뭐. 분위기 좋니? 기억에 남는 그 학생분들도 좀 많으실 것 같아요. 네, 많이 있어요. 제 강의를 들을 때 헤어지고 오는 경우가 꽤 있어요. 아, 그래요? 네. 왜 헤어졌는지를 좀 알고 싶다. 내가 뭘 잘못했는지 좀 배우면 다음에는 좀 더 잘 할 수 있을 것 같다. 그 한 친구는 그래서 온 거예요. 왔는데 이 수업을 받으면서 어떻게 그 친구랑 다시 만났어요. 다시 만났고 결국 결혼했고 그리고 그 친구랑 결혼할 때 줄에 섰고 이런 친구 있죠. 계속 AS를 해주는 거죠. 뭐 부부싸움 했다 그러면 만나서 또 상담해주고. 아, 너무 좋다. 네, 그래서 그럴 때 고맙죠. 아니 이게 이제 예전에 비해서 어떻게 보면 연애나 결혼이 이제 필수인 시대에는 아니잖아요. 네. 그럼에도 이런 강의를 통해서 우리 그 듣는 많은 학생들에게 전달하고 싶은 메시지가 좀 있다면요. 그 연애나 결혼을 꼭 하라고 그러는 건 아니에요. 그리고 우리가 일생을 살다 보면 누군가는 만나게 되어 있어요. 그렇죠? 만나는 게 행복하고 그럴 때 어떻게 내가 좋은 사람으로 만나고 또 좋은 사람을 만날 수 있고 그래서 내가 행복하게 삶을 잘 꾸려갈 수 있는지에 대해서 아이들이 배워가면 좋을 것 같아요. 사실 우리는 내가 보는 나는 정확하지 않죠. 근데 사랑하는 사람이 보는 나를 보면서 나는 굉장히 근사한 사람이잖아요. 그러면서 나는 점점 더 왜 살아갈 힘도 없고 더 멋있어지고 그러는 것 같아요. 내가 나를 귀하게 생각하고 돌보고 그리고 왜 남을 또 돌보는 방식 같은 것들을 배웠다라고 얘기한다면 그래서 내가 성장했다라고 얘기한다면 그러면 뭐 전 다 한 거죠. 네. 지금 막 사랑을 시작하신 분들과 네. 반대로 좀 사랑에 지쳤거나 상처받은 분들에게 좀 하시고 싶은 얘기 있다면요. 사랑을 시작한 사람들한테는요. 이제 사랑에 대해서 우리가 환상 같은 것도 갖고 있고 기대도 갖고 있잖아요. 그런데 처음에 그 사람한테 꽂혀서 그 사람을 보면 전기가 반짝반짝 오고 그 사람의 모든 것이 좋아 보였던 그 콩깍지가 쓰인 기간도 사랑의 도입이기는 하지만 저는 진정한 사랑은 그 사람의 그 단점이 보이기 시작하면 그걸 권태기라고 생각하지 말고 진짜 내가 의지를 가지고 저 사람과 같이 가야 하는 진정한 사랑이 시작된 거다 라고 생각했으면 좋겠다. 사랑에 너무 지쳤거나 상처받은 분들은 너무 힘들면 안 하셔도 돼요. 내가 준비가 되면 언제든지 사랑하는 사람은 또 올 수 있으니까 너무 애쓰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네. 알겠습니다.